국내에서는 성룡으로 더 잘 알려진 액션 배우 청룡이 자신이 과거에 성매매와 음주운전, 도박, 가정폭력까지 행했다고 자서전을 통해 고백했습니다.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. 송지욱 기자입니다. 맨손 액션의 대가, 휘건, 러시아워, 폴리스 스토리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홍콩 영화 배우 청룡. 2016년엔 무려 200편 넘는 영화를 찍은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카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. I still can't believe I'm standing here. It's a dream. 그러나 내일 공개되는 자서전 Never Grow Up에서 청룡은 자신을 쓰레기라고 고백합니다. 성매매와 도박을 일삼는 건 물론 하루 사이에 포르쉐와 벤츠 차량을 부수기도 한 상습 음주운전 범이었단 겁니다. 아내와 싸우다 어린아들을 한 손으로 들어 던지는 가정폭력을 휘둘렀으며 아내를 두고 외도해 사생아 딸을 두고 있단 과거도 털어놨습니다. 그러나 캐나다에서 최근 동성 결혼을 한 에타응이 외도로 얻은 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의 강권으로 무술을 시작한 뒤 스턴트맨에서 배우로 발탁된 청룡은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돈을 쓰다 보니 남의 밥값으로만 한 해 200만 달러를 쓴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청룡은 이제라도 과거를 인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맹세하기 위해 자서전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